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월 30일 일요 경마 과천 부산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완전히 니주거리 핫바빠가 됐습니다. 물론 경마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엉뚱생뚱한 마필들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잡아내야 되는 게 예상 같고, 또 마판 넘버원이라고 지랄 떠는 조철이가 완전히 뭐 이틀 동안 지금 죽사발을 썼습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최근 뭐 몇 년간의 어떤 예상 중에서 가장 성적이 부끄럽고 안 좋은 그런 주말인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조철도 여러분들께 이러고저러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드려봐야 헛소리로 들리고요. 지금은 내일 일요 경마 무조건 이기고 여러분들께 좀 조금이라도 죄송한 거를 좀 갚으려면 내일 무조건 이겨야 된답니다. 이겨야 되니까 제가 뭐 그런 거를 웬만하면 안 보내는데 오늘 경주가 끝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문자를 보내드렸고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뭐 금토일 항상 목요일이면 예상이 다 한 80-90%는 끝나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거저거 좀 째려야 되는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철이 원래 본 예상 을 엔간하면 잘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증검다리 보신 분들 뭐 충마가 어떻고 뭐가 불안한 인기마고 이런 거 근데 어제하고 오늘은 차마 이 방송에서 제가 떠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이게 분명히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떠든 게 있어가지고 그러지 못한 게 또 몇 경주가 있어요. 이래저래 석이 좀 죽었는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1경주부터 초장부터 1, 3차고로 삑살이 나고 막 이런 게 좀 아무튼 다 꼬였습니다. 이거 뭐 예상가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이거 어제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차라리 그냥 올킬이 날라면 올킬이 쫙 나버리든지 올킬이 나더라도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상이 있고 올킬이 아니더라도 열받는 예상이 있고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은 무조건 적중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조철한테 문자를 받으시는 건데 ARS도 듣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보시고 뭐 느끼시겠지만은 조철이 승부처로 가져가고 완짱을 부르든지 달러박스 대가리를 부르든지 주력 한방 부르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배당판이 이렇게 투두두둑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마판 전문가 중에서 ARS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ARS도 대장이었는데 요즘은 문자 회원님들이 한 70-80%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ARS가 한 20-30% 되고 그래서 문자 회원이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제일 많은 그런 예상가이기 때문에 문자가 딱 날라가고 난 다음에 배당판이 좀 많이 움직이죠. 뭐 쥐뿔도 아닌 새끼들이 지네가 뭐 하면은 배당판이 떨어졌니 어쩌니 그런 헛소리 하는 애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좀 마음가짐을 좀 독하게 먹고 우리 그 징검다리 예상을 들으러 오시는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만 딱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미 여기 마번들은 지금 다 항상 그렇듯이 다 뽑아놨죠. 뽑아놨는데 이게 적중은 안 되는데 이게 배당판에 바람만 불고 완전히 이거 뭐 김이 셉니다. 물론 우리 회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문자 받고 ARS 듣고 이래서 배당판에 바람이 부는 거는 저도 이해하고 뭐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뭐 아름아름 우리 동료 예상가들도 조철의 방송을 좀 많이 보고 참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 싫으면 이 공개 방송을 하질 말아야죠. 혼자 그냥 싹 감추고 있어야지. 그거 갖고 또 원래 예상가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 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동료들끼리 좋은 거 이렇게 챙겨가지고 팬들한테 적중시켜드리면 그거 좋은 일이죠, 뭐.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지금 주절주절 여러분들께 떠들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승부처만 공지를 하고 간단하게 요건 어떻게 승부를 볼 거라는 것만 간단하게 예고를 드리고 테두리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일찍 자야 되겠어요. 한 12시 항상 제가 2시 3시쯤에 자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자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어제 오늘 참, 그래도 경마가 끝나고 그 성적이 난장판을 쳤는데도 막 문자들이 막 회원님들한테 힘내라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런 게다 힘이 되는 거죠. 위로 문자도 토닥토닥 문자도 많이 주시고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그분들도 또 독을 가른 거죠. 약 올라갔고 이 새끼가 설마 1, 2, 3, 3일 동안 내리패 죽이겠느냐. 조철한테 그런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어이가 없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조철의 회원분들은 한 5년, 10년, 15년 막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7, 80% 이상은 그렇고요. 이제 신규 회원님들이 한 20%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야, 하필이면 이번 주 같은 주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뭔저 새끼 조철이 저거 원래 이런 놈인 줄 아실까봐 제가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팔리기도 하고 내일은 지나가는 누구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무조건 여러분들께 설날 선물 꼭 서너 개는 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부처는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승부처.
그리고 메모를 좀 해주세요. 과천 24690, 24690. 부산은 356, 부산 356. 이렇게 전체 승부처를 가져가고요. 자, 메인 승부는요, 하단에 빨간 줄에 써 있죠. 과천 5경주, 6경주, 9경주. 부산 5경주, 6경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각 경주별 레이스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일 거좀더 마무리 좀더 해갖고, 해놓고, 그러고 자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원래 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뭐 대길이 들어온 거 마지막 경주 하나인가요? 거의 많이 터졌습니다. 조철이 이렇게 막 터지는 날 빨갱이에 미쳐가지고, 제주도 그렇고 빨갱이로 죽었으면 더 허접한 예상이죠. 분명히 이건 터지는 초식이고, 근데 이 터지는 초식을 제가 잘못 잡은 게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거고, 이 조판은 분명히 터지는 조판이라고 한게 거의 90% 이상 맞아 들었는데, 조철이 공부한 달러 박스나 아나짜리가 힘을 못 쓰고 피죽이 됐어요. 어제 오늘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도 좀 하고, 준비 좀 깔끔하게 좀더 하고, 내일 일요경마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승부처 중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만 잠깐 보시면요. 자, 과천 2경주는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가는데, 제가 이 5번 빅 에너지가 인기 1위 맞냐 하고 써놨습니다. 너딱 걸렸다. 자, 결론은 5번 마빅 에너지를 좀 약하게 본다는 얘기죠. 위에 거 써놓은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빅 에너지가 아닌 다른 놈을 놓고 때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2경주고요. 자, 다음 4경주도 달러 박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좀 터지게 생겼는데 어제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자, 4경주도 이 대끼리가 사려니 퍼스트하고 골든 배치인데, 두 마리가 다 결정타는 없는 마필인데요. 6번 마 골든 배지는 박재희 기수가 그야말로 깍대기 벗겨놨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7번 마 사려니 퍼스트도 직전 경주 보면 경주 거리를 이제 좀 적응은 한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실망스러웠죠. 우리 사려니 퍼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경기인데. 자, 그래서 요거 6번, 7번. 여기 보시면 6번, 7번 대끼리. 자, 요 놈이 깬다. 6번, 7번 대끼리 깰놈. 하나 노릴 놈이 있어서. 자, 그 놈을 노리는 4경주 달러박스 경주고요. 자, 다음이 과천 6경주입니다. 이제부터 메인 승부인데요. 6경주, 9경주, 10경주죠. 자, 과천 6경주는요, 멀로기수 자가용입니다. 7번 마 최강킨. 물론 직전 경주에 쥐어짜고 2착이지만 상대가 좀 셌고,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고, 멀로기수가 딴 말은 몰라도 이거는 그야말로 칼 갈고 타죠. 18조에서 이거 얼레벌레 하면은 박대웅 조교사가 바로 날려버리죠. 7번 마 최강킨을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최강킨을 놓고, 이번 경주에 예측권 20장 한 방,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육경주. 뭐큰 배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짜리 노리는 놈이 두어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에다가 주력으로 갖다 때리고 뭐 2번만 모스트 스피드가 제주 도지사배 나갔다고 최저 배당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좀 받쳐만 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거기다가 한방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 곽천 육경주 메인이고요. 자, 이제 구경주는 세계일보의 대상경주죠. 세계일보. 1200 단거리에요. 뭐 단거리 기가 막힌 놈들 다 나왔습니다. 뭐 라운 퍼스트, 터치스타맨, 이스트제트, 카빈 크로스, 닥터 카슴, 한땡빨 하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위에 요 세계일보 대상경주. 제가 어제 오늘 너무 찌글찌글 해갖고 대상경주는 누구냐 마판 넘버원 조철 아이가 하고 항상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게 대상경주인데 오늘은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러워가지고 참겠습니다. 대본 구경주 세계일보배요. 오픈 1200 대가리 상금 1억 6500원 500만원짜리 우리 오너스컵에서 한 50배짜리 주력 완장이었던 8번마 매니히어로도 나왔고요. 조철이 그 전경주까지 배당으로 가져갔다가 그랑프리에서 뺐더니 기어들어왔던 터치스타맨이 또 나왔고요. 여러가지 사연 있는 놈들, 조철이 잘 아는 놈들이 나왔기 때문에 두말 않고 세계일보 대상경주. 자, 마판 넘버원 조철.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넘버원 어디 갑니까? 내일 넘버원 자존심을 분명히 제가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어제 오늘 같은 날은 조철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뭐 예상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어깨 힘 빼고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요경마. 자, 구경주 그래서 세계일보배 설날 선물 20장 갖다 한방 세리 바릅니다. 상한가로. 자, 이제 마지막 과천 식경주. 제가 요 레이스포인트 위에다가 배당판이 왜 이래? 하고 써놨죠? 배당판이 왜 이래? 1400인데요, 혼합 4금. 1번 유니콘 브라보, 10번 천지강풍, 11번 벤칼, 그 다음에 복병새로 2번 그레이스, 3번 교령특수, 5번 터프맨, 뭐 14번 그레이트 썬더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요. 배당판이 이거 상당히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뭐 대가리 팔리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요. 10번마 천지광풍이 대가리 팔릴란가요? 천지광풍 2연속 입상이죠. 선행 갈고 나가가지고. 하지만 요번 경주 1400으로 늘었고 외곽 게이트고 부담 중량도 또 57.5까지 늘었어요. 이래저래 10번마 천지광풍이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천지광풍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과천 10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시원하게 한 거라 또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356이죠. 부산 356. 부산 356. 자,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좀 하루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유료로 들어오시는 우리 문자 회원님들하고 ARS 회원님들하고 이 방송에서
좀뭐 숨긴다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고요. 아무튼 하루만 봐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좀 모아야 되고 배당판 바람 부는 거좀 오늘 하루만 좀 참아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대충 맥락은 제가 다 짚고 가니까요. 여러분들.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요거 핵심 포인트는 왕대가리 팔리는 6번 마 상승보이라는 마필이 능검에서 선행 잘 받았고 조인건이가 실전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행 까가지고 널널하게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승군전이죠. 자, 발빠른 마필들이 엄청 많아요. 1번 오션, 2번 모닝, 3번 토베이스, 4번 사이드래곤, 5번 최강일세, 뭐 7번 닥터 프로, 거기에 10번 마인드존 까지 한 8마리 9마리 되는 것 같아요. 선행마가. 자, 6번 마 상승보이가 아, 위에 왜 이게 3번이라고 써 있나? 6번인데.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3경주가 아니고. 아, 상승보이가 잠깐만요. 이게 3하고 6이 잘못됐네. 부산이 지금 현재 3경주 달러 박스고요. 상승부위가 6번이죠, 6번. 이게 맞는 거네, 이게. 제가 잘못 기재를 했어요. 자, 삼경주 달러박스인데, 상승부위 6번. 안쪽에 5마리가 다 선행입니다. 초반 스타트 타임은요, 안쪽에 1번 오션스톰이 제일 빨라요. 거기에 뭐 3번 막 토베이스도 빠르고. 이거 깠다가는 선행 못 봤습니다. 데뷔전에서 앞장 떠가지고 시원하게 한 바퀴 삥 도는 놈인데, 이거 뭐, 좀 압박을 가한다든지, 선행을 만약에 못 가면 이거 거의 90% 부러진다고 봅니다. 1200 경주 거리도 늘었고요. 선행 경합이 있고요. 일단 현장에서 요런 거 분위기 한번 봐야 됩니다. 배당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나. 자, 이건 6번 마 상승 보이놓고요. 2배, 3배짜리 나오는 대끼리가 있으면 그거는 영어입니다. 무조건 꺾고 가면 됩니다. 그런 거는. 아마 6번 마 상승 보이를 놓고도 아마 대끼리도 한 5배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6번 상승 보이놓고 뭐 2배, 3배, 그러면 땡큐베리 마치하고 꺾어버려야죠. 그 누르는 분들 다 누르고 찍새하는 분들 다 찍새하고 하시면 됩니다. 빨갱이들. 자, 삼경주 그래서 6번 마 상승보이를 좀 의심을 하면서 조철이 노리는 한 놈으로 배당으로 한번 때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산 삼경주였고요. 자, 그다음에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도 혼전 접전이죠, 혼전 접전. 이것도 아마 이게 더 혼전일 것 같아요. 삼경주보다 이게 더 혼전이에요. 삼경주는 그래도 6번 마 상승보이가 팔리면서 배당판이 정리가 되니까 이거는 아마 대끼리 배당이 한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혼전 접전 경주로 보는지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 되는데요. 자, 그래서 땡큐베리머치하고 제가 달러박스 승부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뭐 재미본 마필들 많죠. 3번 마 하늘울림 직전 경주에 안 팔릴 때 꾸역꾸역 팔릴 때 쌍복 대가리 놓고 쌍승식까지 역상승식으로 훌륭한 배당 잡아먹었죠. 거기에 덩컨, 6번 덩컨, 공백 이후에 2번 모두
기본 사인 이상 된다고 추천을 드렸던 6번마 덩컨. 거기에 요마필도 8번마 쿨가이도 직전경주 아리따리하게 덜 팔리고 안 팔리고 했죠. 아예 제가 직전경주에는 제가 이 진검다리 UCC에서 공개 대가리를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딴 놈이 대가리 팔렸죠. 거기에 외곽에서 슬금슬금 넘어올 13번마 프리덤 나이트까지, 뭐 안쪽에 김혜선이의 2번 마이티젠. 자, 요 중에 조철이 진짜 이 얘가 축인데 왜 이게 혼전으로 가냐 이거죠. 축도 있고 달라박스 한방 붙여갖고 때릴 놈들 한방 예측권 20장에 장안간 방 가시자고요. 이런 진짜 내 막.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욕하면 안 되지, 회원님들한테. 저 혼자, 막 그냥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 목도 좀 쉬고. 좋습니다. 뭐, 내일 다 먹으면 되죠. 자, 그래서 부산 오경주 말씀드린 대로 달러박스 놓고 한방 시원하게 먹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부산 육경주는요, 대가리가 있죠. 2번마 바베어리언. 바베어리언. 선행가는 놈들 보내놓고 가도 충분하다.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의심하지 말자. 2번마 바베어리언을 놓고요. 자, 여기 압축 한방. 압축 한방 여기. 돈 찾아가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요거. 한 방짜리. 한 6마리, 7마리 팔리는데, 제가 볼때한 5마리 정도는 가도 안 되는 마필들인데, 하도 후차권이 혼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래저래 다 팔리는 것 같아요. 2번마 바베어리온을 놓고, 거꾸럼싸 거꾸. 이게 불필요하게 팔리는 불현한 인기 마필들이 지금 한 3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 부산 육경주 2번마 바베어리언을 놓고 깔끔하게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장학 감방. 여러분들 돈 찾아가십시오. 설날 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께 짤막짤막 평소하고 다르게 꼭지 부분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 오늘 특히 유료로 조철과 함께 해주셨던 팬 여러분들께 내일 진짜 내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낫죠. 잘 하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보다는 내일 씩씩하게 여러분들께 마법 불러드리는 조철이 더 낫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막 의기소침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닌데, 사람인지라 그래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를 않고, 여러분, 저는 괜찮은데, 조철의 문자나 ARS를 들으신 그 수많은 회원님들의 얼굴이 막 생각이 나요. 조철의 문자 받고 막권 샀는데 안 들어와. 문자 사 막권 샀는데 안 들어와. ARS 듣고 막권 샀는데 안 들어와. 그런 얼굴이 제가 뭐 예상가 20년 하는 동안 별 일이 다 없었겠습니까? 별로 뭐 회원님들도 다 있고, 진짜 이상한 회원님들도 다 있고, 하지만, 그분 한분한 분이 다 조철의 귀하고 고마운 우리 손님들이기 때문에, 조철이 항상 마음속으로 여러분들께 감사 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뭐 쑥스럽지만, 말 나온 김에 또한번 드렸습니다. 자. 내일 잘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준비한 걸로 야무지게 한번 때려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